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 보증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나 각종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증서 종류별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보증이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놓고 자의적으로 그 낙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귀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 보증입니다. 이것은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의 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만약에 계약서를 체결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타절하거나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 보증금이 귀속되게 됩니다. 다음은 성급금 보증입니다. 성급금 보증이란 공사 등과 관련해서 수령한 성급금에 반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하자보수 보증은 준공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보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라 함은 공사 등을 하도급을 줄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서 양식입니다. 입찰 보증서 양식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 보증 금액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보증서상 찍힌 금액이 500만 원인데 낙찰 받았다가 자의적으로 그 낙찰을 포기하게 되면 이 500만 원이 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급금 보증서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받은 금액이 1억 5천이라 하면 1억 5천의 보증 금액으로 성급금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시고요. 이 성급금의 보증 기간은 공사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성급금의 보증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다음은 계약 보증입니다. 이 계약 보증은 보시듯이 계약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보통 10%가 대부분인데요. 1천만 원의 보증 금액이 찍혀 있죠. 이 1천만 원의 보증금액의 의미는 만약에 이 공사 기간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내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타절할 경우 이 1천만 원이 귀속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보증입니다. 일단 이 하자보수 보증은 공사는 완공이 됐고 여기 보시듯이 계약 금액의 5억 원, 보증금액 1,500만 원, 3%죠. 3%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하자 기간은 보증하는 기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에 대해서 하자를 보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년 동안 이 준공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한도로 하자 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입니다. 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라 하면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일을 시키고 하도급 대금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보증서상 찍힌 2천만 원 금액을 한도로 하수급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금액은 하도급 금액의 10%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 보증 기간은 이 하수급인이 일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보증서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